오늘 새벽 가정집에서 불이 나 어린 남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어머니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주택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탔습니다. 거실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불이 났을 당시 9살 이모 양과 5살 이모군은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40살 김모 씨는 불길이 자녀를 앗아가는 동안 자신의 실수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 부부인 김 씨는 송년회를 마치고 술에 취한 채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짧은 통화를 마치고 거실에서 잠이 든 김 씨는 추위를 느끼고 이동식 가스 난로를 켰습니다. 하지만 가스 밸브만 열리고 난로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라이터를 켰고 거실에 가득하던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에 펑 하고 안에 연기가 꽉 차버리고 머리카락이 다 탔어요. 놀래갖고 바깥에 뛰쳐나와서 바로 옆집에 소리 질러갖고 119에다가 신고 좀 해주라고 그래요. 김 씨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뒤였습니다. 일터에서 달려온 아버지 이모 씨는 남매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떨궜습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